아우, 제가 여태껏 봤던 청개구리는 다이 정도 크기였는데. 야간에 제주시에 있는 한 하천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개구리 소리가 미친 듯이 들리고 있어요. 이 시기가 여러 양서류들이 산란히 겹치는 시기인데요. 이곳이 제주도에 서식하는 모든 양서류를 전부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서류 모니터링을 할 때 자주 들리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잠깐 관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애기뿔 소똥구리가 하천에서 발견됐어요. 날아온 듯해요. 이 주변에 노루나 들개들도 서식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광식성이라 동물의 배설물이면 뭐든 먹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크나랑 물방개도 여기서 관찰됩니다. 가장 먼저 큰산 개구리가 발견되는데요. 개구리가 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개체예요. 이 친구는 무당개구리인데 흔히 하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면 두꺼비 유치화도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제주도는 두꺼비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뒤집어 보면 배 밑에 빨간 면이 선명하게 보여요. 아주 전형적인 무당개구리의 갈색 개체입니다. 무당개구리는 대체로 두 가지 색상을 띠는데요. 크게 녹색형, 갈색형, 그리고 두색이 섞인 형태도 있는데 제주도 개체들은 대부분 갈색형이에요. 또 육지랑은 다르게 활동성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특히 야간엔 더더욱 활동성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뱀이나 새와 같은 포식자도 많아서 결국 상대적으로 위장성이 좋은 갈색 개체들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녹색 개체가 없는 건 아닌데요. 내륙에서 주로 보이는 이 색의 무당개구리는 제주에선 적은 편입니다. 색도 내륙에 비해 연하고 어두워요. 짝짓기 중인 무당개구리입니다. 무당개구리도 산란시기라서 이렇게 교미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때마침 갈색형과 녹색형이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제주 자연에서는 꽤 색이 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무당개구리 알이 보이나요? 보통 큰산개구리나 참개구리들은 알을 이렇게 대량으로 낳는데 무당개구리들은 알을 대량으로 뿌리는 대신 소량의 알을 국지적으로 군데군데 붙여서 낳습니다. 자, 이쪽에 두 개 알을 붙여놨어요. 제주 도롱뇽입니다. 아직 아가미가 튀어나와 있는 걸 본 유생이에요. 도롱뇽은 유생 때도 다리를 가지지만 성체가 되면 아가미가 사라지는데 잘 보시면 도롱뇽이 서식하는 지역 주변에 올챙이가 안 보일 거예요. 제주 도롱뇽은 올챙이와는 다르게 유생 때도 순전히 육식만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시기 도롱뇽들은 다른 올챙이나 장구벌레 등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보통 올챙이들은 포식을 피하기 위해서 도롱뇽 유생의 서식 지역은 피해서 서식하는 편입니다. 이곳에서는 청개구리도 아주 쉽게 보이는데요. 청개구리 수컷들은 암컷을 부르려고 턱 밑을 부풀려 소리를 내요. 지금은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노출을 피하려고 울지 않고 있어요. 청개구리들은 보통 풀립이나 나무 위에서 지내다가 사랑기 때 물가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제주에서는 곶자와 습지나 건천 웅덩이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내륙에서는 논이나 배수로 같은 곳에서 산란을 많이 합니다. 알은 무당개구리처럼 소량을 수풀에 묻혀서 낳아요. 살짝 하천 위로 올라와 봤는데 위쪽은 국내에서 가장 큰 달팽이인 동양달팽이고요. 아래 이 괴상망측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한번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플라나리아의 일종인데 아직까진 정식 이름이 없어서 육지 플라나리아라고 불러요. 상당히 덩치가 큰 개체인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플라나리아라고 하면 몇 조각으로 자르든 그만큼 증식을 하는 동물로 알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육지 플라나리아는 재생 능력은 없습니다. 굳이 이 친구를 잡아서 자르는 실험을 하지 마세요. 돌을 하나 들춰보니까 휴면중이던 맹꽁이도 나왔습니다. 배를 보아하니까 산란을 앞둔 암컷인 것 같아요. 맹꽁이는 1년에 단 2, 3개월만 활동을 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볼 수 있어요. 특히 짧게 출현하는 생태 특성 때문에 개발 도중에 서식을 확인하지 못해서 과거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다 보니 유난히 개체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맹꽁이는 서식지 주변에 다시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두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원의 온실에도 개구리들이 서식을 하는데요. 보다시피 무당개구리가 거의 두꺼비 마냥 색깔이 짙어요. 무당개구리는 청개구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몸 색의 명도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두운 색의 현무암이 많은 제주도에서는 무당개구리들이 낮에는 전체적으로 흑색에 가깝게 변합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확실하게 무당개구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녹색 개체가 가끔 출현하긴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을 가진 무당개구리를 손에 올려보았는데요. 확실히 제가 군대 시절에 보아왔던 내륙의 무당개구리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색깔이 어둡다라는 느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무당개구리는 양서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진균인 항아리 곰팡이의 대표적인 숙주입니다. 토종 양서류들과 황소개구리에게는 면역이지만 해외 다른 양서류에겐 피해가 극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충류샵 이런 데 잘 가지 않습니다. 온실 사육장을 청소하던 중에 나온 청개구리들이에요. 보통 기온이 떨어지거나 활동이 어려운 날씨일 때 이렇게 돌틈이나 흙 속에서 휴면을 합니다.
지금 청개구리들이 색이 다양한 편인데 청개구리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보호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나무 위에 앉은 청개구리들은 나무의 색과 패턴을 최대한 흉내내려고 색을 바꿔서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숨기려고 합니다. 또 청개구리들은 발끝에 달린 흙바늘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 위나 벽을 잘 타고 다닙니다. 5월 중순부터 한창 흐리고 비 오는 날 온실을 방문하면 이렇게 길가에 청개구리들이 많이 뛰어다니는 모습도 볼수 있어요. 청개구리들은 보통 40mm까지 성장한다고 하는데 여기 찾아오시는 유튜버분들의 이야기로는 제주도의 청개구리들은 내륙 대비 덩치가 꽤나 크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살면서 여태껏 이런 크기의 청개구리들만 봐왔는데요. 특정 동물이 섬에서 고립되면서 덩치가 커진 현상을 섬 거대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누룩뱀이나 일부 풀벌레가 이에 해당됩니다. 아직 양서류에 대한 사례는 알려진 게 없어서 통계를 조사해보면 꽤 재밌는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제주도는 양서류가 6종밖에 없어 상당히 단순한데요. 최근에 곶자와 습지개발로 양서류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제주도는 습지보호가 아주 절실합니다. 양서류는 육지나 물생태계 어느 한쪽만 문제가 생겨도 살지 못해서 습지 생태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이런 양서류를 계속 볼수 있게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